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의 재기를 돕기 위한 각계의 기부금이 잇따라 답지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단체연합회와 강원여성경영인협회는 오늘 각각 1,000만 원씩을 산불 피해 지원에 써달라며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또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도 최문순 지사를 예방하고 1,500만 원을 공동모금회에 맡기면서 강원도의 아픔을 같이하고 재건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KH그룹이 3억 5천만 원을 산불 이재민 지원에 써달라며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강원과 경북 산불 피해 이웃 돕기 모금엔 62만 2,015명이 참가해 304억 원을 기탁했습니다.